날씨를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날씨 온입니다. 이번 주 다소 오른 기온에 벌써 초여름이 찾아왔나 싶은 날들이 있었는데요. 바깥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벌써부터 에어컨 찾으실 것 같습니다. 에어컨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청소 상태를 확인해야겠는데요. 바로 여름철 증가하는 레지오넬라증 때문입니다. 오염된 물속의 균이 냉각탑이나 급수시설 등을 통해 퍼지면서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병인데 매년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제주 지역은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이 6.05명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6배나 높은 수준인데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기침과 발열, 오한 등이 있고 심할 경우 폐렴으로 악화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집중관리 감염병으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레지오넬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급수시설의 주기적인 소독관리가 중요한데요. 대형 건물 냉온수 시설 대부분이 잘 관리되고 있지만 일부에서 레지오넬라균이 종종 발견되는 곳이 있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최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물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에어컨 필터를 사용 전 깨끗이 청소하고 차량 에어컨도 정기적인 필터 교체와 실내 청소를 통해 레지오넬라균뿐만 아니라 다른 세균이나 곰팡이 증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날이 더 더워지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도 기온이 높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일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는 날씨 속에 낮 기온은 22도로 오늘보다 2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모레는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23도까지 올라서 평년 기온을 3도 이상 웃돌겠습니다. 다음 해상 날씨입니다. 당분간 제주도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배편 이용객도 사전에 운항 정보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제주 해상의 물결은 0.5에서 1.5m 높이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온이었습니다.